제1회 자유정의 진리 리드 주간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공통교양 과목 자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 또 교수자, 학생, 그리고 학내 모든 구성원, 그리고 나아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양교육축제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자유정의 진리라는 교과목이 단순히 고려대학교의 공통교과목일 뿐만 아니라 느끼고 또 체득한 이런 부분들이 그 한국 대학의 표준형 교육으로서 앞으로 확산되기를 개인적으로 아주 엄정하고 치열한 예심을 통과한 10팀, 4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10팀이 본심에 올랐습니다. 총장상을 받게 된 WWW팀은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수상팀 3개팀의 발표 영상을 보고 팀의 대표 학생 3분의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으로 개발한 의도와는 달리 군사용으로 사용되면서 발명자의 의지와 굉장히 팀워크가 잘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조원들의 말을 빌려볼까요? 제혁씨, 지금 화면에 무엇이 보이시죠? 화면에 몸이 보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저희에게 요구되는 가치죠. 비판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공간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넘어 나의 또 다른 위치이자 앎의 경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가상의 공간의 대표적 형태인 인터넷 공간의 그 토대가 되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말의 준말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제1회 자유정의 진리 리드주간 1일차 제3부 대학생 포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패널분들의 가장 큰 성장의 경험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서론 도입에서 강한 정말 약간 우리가 이런 걸 관심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네, 조원분들이랑 한 목적성이랑 그리고 안정성 둘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네, 민수님, 영민님이 1번, 동욱님이 2번 골라주셨네요. 이상으로 제1회 자유정의 진리 리드 주간 대학생 포럼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